설마 놓친 건 아니겠지? 몬타나? 어? 마메라! 다낭이랑 슈퍼스타 친구도 떠보네. 저기 그냥 마치 세븐스라고 불러줘. 그냥 대충 지은 닉네임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너도 앞으로 날 몬타나가 아니라 지금 내 이름이 호모 하빌리스 426이라고 불러줘. 호모 하빌리스 426? 응, 드디어 종이접기 아카데미에서 제일 인기 있는 동아리인 졸리 나나웨에 가입하게 됐거든. 이게 내 회원명이야. 나도 몰라. 동아리 규칙이거든. 아마 이 등급 회원들이 유능하다는 거 아닐까? 졸리 나나웨는 졸리 나나 원숭이 팬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야. 회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페나코니의 나나 팬까지 아우르고 있지. 우리는 원숭이를 위해 굿즈를 만들고 졸리 나나 전시회를 열기도 해. 정기적으로 교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그렇다면 내가 내부적으로 추천해볼게. 우와!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추천해줄 수 있어? 그야 당연하지. 근데 가입 심사가 좀 까다로운데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추천할 수 없어. 만약 마치 세븐스를 추천한다면 너희 둘은... 난 됐어. 그럼 소중한 추천인 자리는 마치 세븐스에게 주도록 할게. 마침 오후에 교회 활동이 있는데 신비한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래. 기대돼서 못 기다리겠어. 아싸! 그럼 잠깐 인사 좀 하고 올게. 그리고 같이 동아리에 가입하러 가자. 역시 우리 셋은 찰떡궁합이라니까. 점점 더 원숭이랑 동아리가 수상하게 느껴져. 어렵게 잡은 기회니까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볼게. 혼자서 괜찮겠어? 괜찮아. 혼자 움직여야 상대도 긴장을 덜하지. 학교 측도 주시하고 있을 테니 흩어져서 다니자. 조심해야 해. 걱정 마. 너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중에 보자. 별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아까 교수 나나가 은근슬쩍 화제를 돌리더라고. 아무래도 라파한테 가서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겠어. 무슨 소리지? 응? 졸리 나나 원숭이? 몸에 태그가 붙어있어. 자선 악부 부귀 나나. 너희가 샀던 인형인가 봐. 외형이 독특한데? 도망쳤네. 이제 어쩌지? 그래, 우선 인형부터 찾자. 저 인형은 꼭 살아있는 것 같아. 이 방향은 자산학부 쪽이잖아. 라파? 언제 저... 이봐! 내 부스엔 통짜로 된 원숭이도 사진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만물교습 닌자! 다른 교습 닌자들에게 얻은 증거에 따르면 요괴 인형들은 전부 이 부스에서 시작되었어! 대답해! 원숭이 통치자 산인의 꼬임에 넘어간 거야? 얘들아 빨리 설명 좀 해줘. 난 견습 닌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학생이라고. 그건 둘째치고 네가 우리한테 판 원숭이가 계속 도망치는데 진짜 인형은 맞는 거야? 살아있는 듯한 요괴 인형은 궁극의 닌자 자동화라고 할 수 있지. 하여간 돈 많은 녀석들이 더 난리라니까. 그 정도로 고급진 인형이었다면 내가 헐값에 팔았겠어? 제발 가난한 학생 좀 내버려 둬. 내 인생은 매일 강의 듣기랑 물건 팔기의 반복이라고. 이번 주문을 처리하느라 사흘 동안 밤을 새웠단 말이야. 나나마! 우리 학생, 손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어떡하나? 자산 교수 나나님! 내가 학생을 어떻게 가르쳤지? 손님이 왕이라고 했을 텐데. 안녕, 학생 여러분. 이 요괴는 곤충 같은 몸을 가진 걸 보니 하급 요괴인 것 같아.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나나. 교수 나나님, 손님이 왕이에요, 왕. 이거 실례했네.
학생 여러분, 우리 자산학부의 신제품에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군. 우리는 젊은 소비자에게 감정적 가치를 주기 위해 활발한 원숭이 인형을 만들었어. 종이적 귀 아카데미는 겉보기에 왁자지껄해 보이지만 사실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이 정말 많아. 그들은 태양의 순간의 열정적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테나콘이 현지 생활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지. 하지만 졸리나나 원숭이는 최고의 친구라고. 성적을 다투거나 경쟁하지도 않으며 너희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아. 속마음을 나눌 때도 비밀이 새어나갈 걸 걱정하지 않아도 돼. 벌써 꿈세계 마케팅 강의 시간이 다가왔군. 나나 이만 가볼게. 궁금한 게 있다면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나도 이만 수업 들으러 가볼게.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 괜히 교수 나나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아무리 귀찮게 굴어도 입을 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그냥 따라가 보자. 분위기가 왜 이래? 이게 마케팅 강의라고? 위험하진 않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돼. 이게 바로 요즘 상업적 가치가 가장 높은 대중문화란단 나마. 바나나를 먹고 잠들면 고민 없이 행복해. 자, 그럼 이 문장을 곱씹어 보자고. 졸리나나 원숭이가 테나코니의 바나나 열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배생머리 학생. 학생이 여긴 어쩐 일이지? 어쨌든 대답해봐. 자, 행복한 삶이야말로 테나코니 이용자의 메인 포인트지. 거지든 부자든 대부분 사람들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테나코니에 와. 하지만 한동안 꿈에서 지내다 보면 그게 완전히 헛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꿈을 쫓는 여행객은 바쁜 생활에 치여 쓰러지고, 여행객은 끝없는 활락 속에서 피로함을 느껴. 우리가 갈망하는 전설의 거상과 축제의 슈퍼스타, 그들의 멋진 삶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요원하기만 해. 하지만 졸리나나 원숭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했어. 그들은 잠을 자고 바나나를 먹는 건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매일 순수한 행복을 누리고 있지. 나나 나나나나 느낌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이 교수 나나님이 특별한 졸리나나 원숭이 인형을 준비했어. 자산학부 학생이라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지. 교수 나나님, 지난번 물량을 다 팔았어요. 좋았어. 졸리나나 원숭이의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는군. 구비 학생, 나와 함께 물건을 가지러 가자고. 이 인형들을 파는 게 자산학부의 임무인가 봐. 근데 왜 학생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걸까? 안타깝지만 우린 네 나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어. 아, 인형에게 시계 트릭을 쓸 수 있을까? 그래, 부탁 나나 할게. 나나 효과가 있네. 우리한테 따라오라는 것 같아. 어서 가보자. 어째 하루 종일 원숭이만 쫓아다니는 것 같네.
견습 닌자와 고통 요괴야! 잠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선 들어보자. 자산 교수 나나님,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절 부르신 것 아닌가요?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요. 분명 본 건축 교수 나나가 추가 물량을 준비해 두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못 믿었다니까 나나. 그나저나 교수 나나님, 이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 원해서 원숭이가 된 건가요? 논의질 거기 학생, 설마 원숭이가 되는 행복을 모르겠는 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았나 보군. 아니면 그 참강생들이 비현실적인 환상을 심어주기라도 했어? 그 무명객들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알아? 컴퍼니가 보살피는 변방 행성에서 여기까지 힘들게 공부한 온 주제! 그들과 비교하려는 거야! 제가 그들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걸요. 네가 큰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아! 종이접기 아카데미 학비는 천문학적이니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겐 부담이 크겠지 나나. 어! 그러고 보니 아버님도 베나콘에 함께 왔다고? 직업도 바꾸고 아침 노을 공장에서 한낮없이 일하고 계시다니 정말 감동스럽군 나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나나나, 며칠 전에 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다며 찾아오셨거든. 아버님을 직접 뵀는데 정말 안타깝더라니까. 연세도 있으신데 한평생 모은 돈까지 날려가며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와서 일을 해야 한다니 그 피로함과 불안감이 생생히 느껴지더군. 그래서 수업 나나를 통해 아버님이 졸리나나 원숭이가 되도록 도와드렸어. 조금 전 출고된 물량에 계셨는데 예상 못했지? 뭐라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설마 이 원숭이가 만물 견습 닌자의 아빠 만물 총장님? 왜냐고?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 후회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시더군. 하지만 바나나 껍질 같은 위장을 벗겨보니 그 속엔 네가 숨긴 폐학 경고장이 보였어.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나? 학생은 구제불능의 열등생이니 학교 자원을 낭비하기보다 자산학부의 상품이 되는 게 좋겠네. 나름 가치 있는 일 아닌가 나나나. 부귀 학생에게도 같은 행복을 주겠다고 아버님과 약속했어. 부귀? 이만 편히 쉬도록 해 나나. 말도 안 돼. 아버지마저 포기하셨다면 제가 여기에 남아야 할 이유가 더 있을까요? 아버지, 저는 못 버티겠어요. 나나! 부귀의 상태가 안 좋아. 어서 막아야 해. 곤충육에 만물 견습 닌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닌자가 왜 여기에? 난 손이 없다 나나. 여러분 우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난 불쌍한 아이들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신분으로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겸사겸사 돈도 벌고 말이지. 이건 페나코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너희에겐 대단한 신분과 써도 써도 끝이 없는 신용 포인트가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했고 후기 부자는 그걸 받아들였어. 아주 공평한 거래 나나 아니야? 은하 인법 첩에는 구운 닭꼬치는 얼음이 차가운지 모르고 냉장 보관된 초밥은 불이 뜨거운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사악한 길로 빠진 게 만물 견습 닌자의 선택이라면 다섯 발 권리가 없죠. 너 생각보다 영리한 학생이군. 다만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하니 잠시 확인해볼게요. 만물 견습 닌자, 이게 네 선택이야? 나나? 아무래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네. 그렇다면 만물 촌장님, 이게 당신의 선택인가요? 네? 간사한 요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니! 보시죠! 이들은 귀공의 말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 말을 해! 그래서 귀공은 괴로운 이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악마는 함정 앞에 보물을 두고 공허한 지옥을 천국처럼 꾸미네. 사냥꾼은 거짓된 선의로 욕망을 숨기고 새끼 새를 유인해 덫에 빠뜨리네. 속임수에 넘어간 견습 닌자를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함정을 설치한 악당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요. 곤충욕의 전하,
닌자 수렵을 시작할 테니 사세구나을 보시죠! 대체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건가? 조교나나! 당장 저 학생을 처리해! 조교나나는 대로 평범한 교직원 아니군요. 대체 목적이 뭐야? 그야 조교나나 원숭이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나나! 요술로 닌자를 요괴로 바꾸다니 정말 끔찍하고! 움직임이 멈춘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방금 닌자 전투에서 소인이 공격을 하다가 멈췄는데 설마 배후에 요괴들을 조종하는 흑막이 있는 걸까? 괜찮아. 요괴는 그 자리에서 죽여야 하는 법이니까. 그나저나 만물견습 닌자는 만물견습 닌자는 요술에 걸려 한동안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파, 레인저가 왜 페나콘에 왔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어? 비룡 닌자, 뭔가를 눈치챈 거야? 전부터 의심했지만 이 광경을 보고 확신하게 됐어. 갤럭시 레인저의 숙적이자 인류를 유인원으로 만든 끔찍한 과학자, 네가 말하는 그 원숭이 통치자 산인이 설마 원시 박사야? 맞아! 원숭이 통치자 산인이 바로 원숭이 통치자 산인이야! 지니어스 클럽 64번째 회원 원시 박사. 진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자가 저지른 악행은 온 우주가 알고 있지. 그중 가장 끔찍한 게 바로 회귀 실험이야. 실험에 휘말린 수십 개의 세계는 원래 번성한 우주 문명이었지만 그가 떠난 후 각 행성에는 태화한 지혜만 남게 됐어. 지능 기계는 기계로, 자측하는 새로 돌아갔고 가장 흔한 인류 문명은 하나같이 똑같은 참상을 맞이하게 됐지. 바로 수억 마리의 유인원이 터전이라고 불렸던 폐허에서 배회하는 거였어. 이게 사실이라면 최대한 빨리 은하열차와 가족에게 알려야 해.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야. 상대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지식의 사도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큰 코다칠 거야. 완벽한 분석이었어. 다만 소인의 생각엔 아직은 화암 막부의 도움을 청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은하 인법 첩에는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죽고 그물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어. 원숭이 통치자 산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지금 적군도 아군도 어둠 속에 있으니 경거망동하면 안 돼. 이미 은총수라 전하한테 금지구역 깊은 곳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해뒀어. 걱정 마. 은총수라 전하는 일당백인 대닌자 레인저이니 임무를 무사히 완수할 거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종이접기 마을에 있는 모든 견습 닌자의 목숨이야. 닌자 레인저로서 원숭이를 막을 힘조차 없는 이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겠어? 하긴 학생들의 안위를 모른 척할 수는 없어. 다들 여기 계셨군요, 배우 여러분. 당신은 두꺼비 닌자? 이 배우님의 대사는 정말 재밌군요. 미스터 레카, 무슨 일 있으세요? 조아 학부에서 축제 홍보 영상을 찍을 계획인데 아직 교수 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배우를 찾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물색 중이었죠. 남다른 과거를 가진 능력자,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는 슈퍼스타, 게다가 개성 넘치는 배우까지. 꼭 좀 출연해주면 좋겠네요. 조아 교수 나나님은 졸리나나 원숭이의 제작자 중 한 분입니다. 여러분 같은 젊은 인재만이 그 까다로운 안목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네, 추천해주셔서 감사해요. 잠시 후에 가볼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강의 장소인 촬영교실에서 뵙자. 조아 교수 나나도 배우의 동료일 거야. 그뿐만 아니라 미스터 레카도 왠지 수상한 느낌이 들어.
비룡 닌자는 역시 철두 철미하네. 원숭이 느긋함 50%, 귀여움 30%, 짓궂 좀 20%를 전혀 표현해내지 못했어, 나나. 조화 교수 나나님, 전 최선을 다했어요. 원숭이 연기는 너무 어렵다고요. 정말 실망이군. 배우를 교체해보자. 원숭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연기라도 소용없어, 나나. 조화 교수 나나님, 여기 있는 후보 배우들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군요. 사실은 충분해 보이네. 나나나, 부디 날 실망시키지 말아줘. 요괴 기공은 용인가요? 아니면 원숭이? 원숭이? 아니, 조화 교수 나나야. 미스터 레카한테 캐스팅되다니 정말 부럽다. 프로 감독의 안목을 믿어주시죠. 배우 여러분, 대본 준비하시고 교수 나나님에게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작품은 늘 간결한 법이지. 그럼 배역을 나눠보도록 하시오. 우선 주인공인 용자 원숭이는 미스터 레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나나, 조금 전 학생의 연기는 정말이지 실망스러웠어. 괜찮아요. 이 적극적인 배우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보자고요. 마침 용자 원숭이도 적극적인 캐릭터니까요. 다음으로 용자 원숭이를 이끄는 현자 원숭이는 단항 배우님. 제 생각엔 단항 배우님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편한 대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악당 스트레스 마왕은 어디 보자. 당신이 좋겠어요. 슈퍼스타 배우님. 모순된 악당을 연기하려면 깊이 있는 연기력이 필요하고 대사를 자유롭게 치려면 능숙한 스킬이 필요하죠. 이 어려운 배역을 맡을 사람은 배우님뿐이에요. 잠시만요. 그럼 소희는요? 아, 미안합니다. 각본에 있는 배역은 다 나눠서 말이죠. 하지만 내레이터가 빠질 수 없는 법.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은 라파 배우님뿐입니다. 이 위대한 닌자레인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고작 내레이터인가?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시죠. 조 감독의 카메라가 찍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군요. 친구구나. 에휴, 너희가 부럽다. 난 꿈에서라도 미스터 레카의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데. 응원해줘서 고마워. 열심히 해볼게. 강의 영상을 몇 번 더 정주행해야겠어.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용 요괴는 분명 이 강의에서 목덜미를 잡힐 거야. 조금 전 미스터 레카는 여러 차례 조화 교수 나나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강의의 흐름을 바꿨어. 뭔가 눈치를 챈 걸까? 원숭이 대사는 다 똑같아서 뭔가를 준비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내레이션을 읽을 때 요란 인도를 살릴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어. 신인 배우, 준비는 됐으나나? 그럼 어서 무대로 올라와. 미스터 레카, 어서 촬영을 준비하세요, 나나. 배우님들, 준비하시고 3, 2, 1, 액션!
휘황찬란한 꿈의 땅, 으리으리한 학부, 성대한 축제의 막이 곧 오르리. 잠깐만, 학생? 뭘 읊는 거진 않아? 이건 닌자 진원입니다. 인력이 담긴 주술을 읊으면 영상이 100배는 더 다채로워질 거예요. 왠지 처음부터 믿음이 안 가는 학생이더라니. 됐어, 졸리나나 원숭이 외 다른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계속하죠. 사람의 마음은 요괴를 낳고 연애는 초토가 되며 웃음이 울음으로 변하자 지나가던 협객이 돕네. 내가 대사할 차례야. 거만한 말을 떠올려보자. 나는 스트레스 마왕, 대가, 제왕, 압도적인 비밀한다. 기억의 영역 역사에서 길이 빛날 악몽이지. 불합격? 너무 과해. 나 불합격. 용감한 원숭이는 캠퍼스를 구할 영웅이라서 그렇게 약해 빠진 나나 소리를 내지 않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 파렴치한 요괴가 독사를 퍼붓자 협객이 검을 뽑아들고 요괴와 승부를 펼치네. 나나 또 틀렸어. 아직 마왕을 쓰러뜨릴 힘을 얻지 못한 원숭이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지?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나 내가 대사할 차례야. 원숭이를 모욕하는 말을 해보자. 백급 원숭이, 넌 이 마왕님을 꺾을 수 없어. 집에 가서 바나나나 먹으렴. 불합겨! 여기 애교 나나처럼 전혀 타격감이 전혀 없잖아. 나나 패배의 굴욕을 당한 협객은 슬럼프에 빠지자 곧 대사가 현인의 당부를 가지고 찾아오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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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낭, 고생이 많아. 협객은 마음속에 자원을 새기고 빛바랜 복음은 검광을 뿜어내네. 어제의 패자는 다시 기운을 내고 다시금 건방진 악당을 도발하리. 또 내가 대사할 차례야. 이번에는 원숭이를 도발하는 말을 해야 해. 지난번에 그 나냐? 또 하려고 왔냐? 이런 같은! 이 기세는 은총 수라 전화도 언어를 봉인당하기 전엔 귀공처럼 용감 무쌍했지. 효양이라군 전혀 찾아볼 수 없군. 불합격! 나나... 불합격이야! 미스터 르커, 촬영을 중단하죠. 이 학생들은 원숭이를 연기할 재능이 전혀 없네요, 나나. 잠깐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학생, 세상에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 제발요, 미스터 레카의 영화에 출연하는 건 제 꿈이란 말이에요. 미스터 레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악 견습 닌자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괜히 트집을 잡는 쪽은 귀공이죠. 학생이 점수를 주는 교수 나나요? 아니면 저 학생에게 일을 주는 감독이라도 되나? 이 강의에서 학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나나. 미스터 레카, 촬영을 중단하시죠. 배우를 바꿔야겠어요. 촬영 중단이라뇨? 안 됩니다. 아직 극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또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야. 괜찮아, 나나? 나나나. 소음 나나의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이군. 축하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곧 합격한 배우가 될 거예요. 졸리나나 원숭이에게 고마워하도록. 나... 역시 이것도 산인의 함정이었군요. 응? 학생은 왜 멀쩡한 거지? 정말이지, 교황 하나가 안 되는 열등생이군. 용 요괴 전하, 당신의 요술은 소인의 요란 임법에 비하면 잠기교에 불과하죠. 제가 모두를 깨우겠어요! 요란! 공수도! 전기 단옥 수도! 연타세!
이런 말이 있어. 닌자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 어떤 역경에도 깨지지 않고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계약 현숙 닌자, 어떻게든 네 자아를 지키도록 해. 신이 바뀌었잖아? 닌자 영화인가? 아니요, 지금이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다만 배우님들에게 사소한 변화가 생긴 것뿐이죠. 조아 교수 나나님, 이제 당신이 악당역을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짓이죠? 카메라를 끌고 있잖아요. 꺼요! 컷! 촬영장에 제가 있는 한 감독은 바로 접니다. 자, 배우님들, 고조된 액션 씬으로 이 답없는 영상을 살려주세요. 저도 그걸 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나, 이 열등생들, 끝까지 내 수업을 방해하겠다면 지도 나나를 보여줘야겠군. 조교 나나들이여, 전부 돌격하라! 이제 닌자의 깨우침을 얻은 협객은 온갖 독설에도 물러서지 않네. 정의의 겁나는 요괴의 피로 물들고 자유로운 학부는 모든 통제에서 벗어나리라! 진짜요? 저도 합류해야 해요? 요괴는 패배했고 극악무 또한 계략은 간파됐네. 협객이 학부에 내린 재앙을 없애자 축제는 지난 날의 빛을 되찾았노라. 기약견습 닌자, 이제 마지막 대사를 읊을 시간이야. 아니, 이 비겁한 악기야, 네 독설에도 이 기약견습 닌자는 쓰러지지 않았어. 닌자의 대승이라고. 이 녀석도 작동을 멈췄어. 꼭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두꺼비 닌자, 이제 모든 걸 털어놓으시겠어요? 배우님들도 눈치챘나 보군요. 그럼 각본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종이접기 아카데미에 일어난 최악에 관한 일입니다. 배우님들은 민바이러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게 졸리나나 원숭이의 실체인가요? 네, 민 감염은 일종의 전파 현상입니다. 그건 인지의 정보 입자에 영향을 미쳐 특정 사물에 대한 감염자의 감각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죠. 마치 영화의 이펙트처럼 말이에요. 멘트, 음악, 영상, 이 모든 게 전파 매개체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사물에 호기심을 갖는데 밈 바이러스는 그 허점을 노려 침투하게 되죠. 현실 속 밈 감염도 개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꿈 세계에서는 인간이 유인원으로 변하는 악몽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산이는 우선 사악한 유물들이 장식된 매개체를 널리 퍼뜨리게 했어요. 오락으로 위장해 닌자들의 마음속에 유술의 씨앗을 심은 거죠. 그리고 스승의 신분을 빼앗아 견습 닌자들을 모욕해 그들 마음속에 유술의 효력이 나타난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종이접기 마을의 견습 닌자들이 요괴에게 동화되어 산인의 꼭두각시가 될 거예요. 이건 정말 양심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음모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것도 대본 속 대사인가? 이 배우님의 대사가 난해하긴 해도 전반적인 스토리 흐름은 정확하답니다. 두꺼비 닌자, 진실을 밝혀냈으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지나가는 감독일 뿐인 제가 어떻게 경거망동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악당을 꺾으려면 여러분처럼 실력 좋은 주인공에게 기대야 하는 법이죠. 교수 나나는 대리총장 교수 나나님께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제게 설명을 듣느니 직접 총장실로 가서 물어보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럼 다음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분량도 또 남아있나요? 배우님, 제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나요? 이쪽으로 와 각본을 골라보시죠. 정말요? 감사해요. 전
현수각에서 대체할 시간이 다가왔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 다들 각자 닌자 발걸음을 사용하도록 해. 여러분, 사전에 약속도 잡지 않고 노크도 하지 않은 여러분이지만 그래도 환영합니다. 나랑 쓸데없는 말은 됐고 당장 대답하세요. 당신이 원숭이 통치자 산인의 요괴 총장이죠? 옆에 있는 학생이 통역 좀 해줄래요? 간단히 말하자면 종이접기 아카데미에 나타난 민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 나나님, 그 바이러스가 바로 졸리 나나 원숭이에요. 그걸 퍼뜨리고 있는 게 교수 나나님 아래에 있는 교수 나나고요. 길가기로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인정이 빠르시네요. 이건 역시 원시 박사의 음모였던 건가요? 음모? 나나나, 페나코니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군요. 돈 냄새만 진동하는 이 돈의 낙원이 박사의 숭고한 인류 실험에 어울리기나 하겠나요? 여기엔 2급 연구 유인원이 나뿐입니다. 난 졸업과제인 밈에 기반한 회기실험을 끝마치기 위해 페나코니에 왔죠. 과제는 아주 순조롭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졸리나나 원숭이를 좋아하고 있고 특히 학생을 필두로 젊은이들에게 인기예요. 머지않아 그들은 새로운 공감과 꿈세계 졸리나나의 순간을 만든 후 비세계를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진화시키겠죠. 원숭이 통치 후기 천하의 중생을 해친 게 고작 수백 요괴 야행의 사악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고요? 어? 학생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군요. 날 욕하는 건 아니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회기실험의 위대함을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죠. 학생들은 바나나가 어떻게 번식하는지 압니까? 최악의 인술이네. 맛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상품 바나나는 무성 번식으로 자라죠. 씨앗도 꽃가루도 없고 같은 뿌리로 새싹을 키워야 해요. 정답입니다. 오엠버 기원전 지식학회는 인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바나나를 길러냈죠. 그게 바로 황금빛 졸리나나입니다. 황금빛 졸리나나는 과일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고 껍질에선 매혹적인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죠. 그 덕분에 우주에 있는 바나나 농장의 밤이 황금의 순간처럼 빛났어요. 하지만 결국 멸종했잖아요. 맞습니다. 인공 번식만 가능한 졸리나나는 진화할 가능성이 없었고 동일한 유전자라서 같은 문제점이 생겼죠. 치명적인 우주 진균이 생산 라인을 따라 전파됐을 때 온 우주를 장악하고 있던 이 종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멸종하고 말았어요. 그건 인류도 똑같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졸리나나의 전신은 원래 번식력이 무척 강한 초록빛 야생 바나나였답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이 페나코니처럼 더 다채로운 빛을 뿜어냈겠죠.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허접한 모방을 선택했어요. 빌딩을 세우고 도시를 만들고 화폐를 찍어내고 우주시장의 퍼즐 조각이 되겠다고 자원했죠. 획일적이고 와르르 무너져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버린 황금빛 졸리나나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건 잘못된 교육나나 때문입니다. 박사님은 잘못된 길로 빠진 세계를 잠재력으로 가득한 배아로 되돌리고 다시 성장할 기회를 주시고자 했죠. 그게 바로 회기실험입니다. 하지만 전 그 은하계를 가봤어요. 행성 하나하나를 둘러봤지만 그 어디에도 말할 수 있는 닌자는 없었고
전부 요괴들 뿐이었죠. 당신은 그게 그들의 원래 모습이 아니란 걸 알고 있잖아요. 조금 전 당신을 반려부로 기억한 원숭이는 몇 년 전만 해도 평소에 술을 직접 담가먹는 선원이었죠. 열매를 위해 저 멀리서 다른 무리와 싸우는 원숭이는 그 행성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인간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낱 원숭이가 되고 말았죠. 내 착각인가? 학생 말투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군요. 너니면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과거가 떠오른 건가요? 박사님은 천재입니다. 그분의 이상은 아주 숭고해서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테죠. 하지만 평범한 인간은 비현실적인 환상에 빠져 문명 진화의 방해가 될 뿐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재능이 있고 물건마다 각자 가치가 있는 법. 아직도 그 정도 지식을 깨우치지 못한 건가요? 박사의 실패작이요. 당신의 음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왕! 내가 왜 캠퍼스에서 소라를 피우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었는지, 또 여기까지 유인했는지 압니까? 종이접기 아카데미는 언제 버려도 그만인 배양판이에요. 다만 그걸로 실험실에 있는 해충을 박멸할 수 있다면 그건 제 가치를 다한 셈이겠죠. 너나나 시간이 다 됐군요. 이만 수업을 끝내도록 하죠. 아주 훌륭해. 이렇게 훌륭한 영혼 지금 막을래는 건 너무 아깝죠. 자, 배우님들, 장면을 바꿔볼까요? 무슨 짓이지? 기억하는 자! 프로듀서님, 시킨 일을 다 했으니 약속대로 이 볼품없는 저주를 풀어주시죠. 시킨 일? 아니지. 미스터 레카, 교환 하나가 안 되는 저 원숭이들을 넘기게. 그래야만 시킨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법이니. 그렇게는 곤란하죠. 여러분이 가족의 감시를 피해 아카데미에 잠입하게 돕고 제일 골치 아파하던 레인저까지 해결해드렸다니. 이제 배우의 소유권까지 내놓으라뇨? 그들은 손에 꼽는 뛰어난 배우입니다. 게다가 아직 발굴해야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급히 촬영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미스터 레카, 지금 이건 협상이 아니네. 내게 포로와 협상할 이유는 전혀 없지. 시스템 시간으로 3시간 후면 자네도 이 학생들처럼 졸리나라 원숭이가 될 거라네. 감독 생활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순순히 놈들을 넘겨. 엔지, 거절하죠. 교수 나나님, 제가 왜 여러분의 소나기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박사의 행방을 찾아낸 점은 인정해 주지. 하지만 우리를 비행하면서도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여기다니 너무 거만한 거 아닌가? 실험 동물을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자네는 자질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대반복. 안타깝게도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 건 멋진 영화를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애초에 전 예술에 몸과 마음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당신의 위협 따위나 아무런 타격이 없죠. 제작진에게 촬영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진정한 감독은 자막 속 이름에 고인 표시가 붙는다 해도 카메라를 끄지 않는 법입니다. 결국 너도 헛된 꿈을 위해 발악하는 불쌍한 원숭이구나. 그럼 몸과 마음을 바칠 준비라 하게.
증오는 모든 약자의 약점이다. 아, 이런 바나나. 또 이러는군. 이건 제가 졸리나나 원숭이에게 배운 전부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깨달음은 모두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물질의 미묘한 변화에 달려있어요. 조금만 손을 써도 그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게 되죠. 심지어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기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깊이 생각하는 행위가 점프라는 간단한 동작보다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헛소리야. 난 다른 곳을 둘러보고 오지. 그러세요. 아, 잠깐만요. 어딜 가시려고요? 내부 추천으로 어렵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드렸으니 더 이상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최소한 남에게 충고를 겨누주는 맛이라고요. 고마워, 무명객 시스터. 네 입김이 이렇게 셀 줄은 몰랐군. 은하열차가 벌써 원숭이 쪽까지 개척한 건가? 저도 그렇게 재능이 있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조교나나님이 저더러 뛰어난 인재라면서 오자마자 높은 등급의 회원증을 주더라고요. 잠깐! 생각하길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동아리에서 저보고 재능이 있다고 한 건가요? 딱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 시스터, 조금 전에 넋을 잃고 됐던데. 그냥 듣기만 한 거지 믿진 않았어요. 말에 운율조차 없는 걸로 봐서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게 확실해요. 그나저나 여긴 어떻게 찾으셨어요? 진심으로 원숭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당연하지. 이런 바나나 같은. 갤럭시 레인저들은 다 그래. 원숭이만 보면 다들 증오심에 돌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명 수배자를 쫓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경장 옷을 입고 있는 거구나. 아, 아니 아니, 실은 이분이 지명 수배자야. 어? 네가 잘 설명해줘. 난 주변부터 둘러보고 올 테니. 걱정 마. 그냥 험상궂게 생겼을 뿐이라고. 다낭이 그러는데 툭하면 베이비라고 한대. 수상한 점이 전혀 없다니. 바나나만큼 수상하고. 무명객 시스터, 잠깐 따로 얘기 좀 할까? 따로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괜찮아. 마치 세븐스, 먼저 얘기해. 난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달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설마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집어치워. 유명한 무명객 시스터, 그쪽 상황은 어때? 언제부터 원시 박사를 주시한 거지? 원시 박사요? 정보를 교환하러 온 거죠? 먼저 아는 걸 털어놓으세요. 역시 예상대로네요. 그럼 부트일 씨는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뭔가 찾은 게 있나요? 아니, 전혀. 그래도 상관없어.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지만 해결 방법은 언제나 하나거든. 너도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으니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화끈하군. 좋아. 잘 고급 회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아, 전 그냥 농담이었는데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나나, 이건 농담이 아니야. 저들이 컴퍼니의 개였다면 줄을 세워놓고 쏴버렸을 거라고. 하지만 여긴 온통 젊은이들 뿐이잖아. 어떻게 저들을 곤란하게 하겠어? 원시 박사는 남을 관역으로 삼는 악행을 수없이 저질러왔어. 비슷한 계략에 당하는 건 한 번으로 좋게. 근데 부트일 씨는 또 함정 속으로 뛰어들려 하고 있잖아요. 혹시 권총이 폭발하는 걸 본 적이 있나? 때맞춰 사용하기만 하면 탄창을 다 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지. 이 동아리 뒤에 무슨 바나나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꿈이 흐르는 암초의 잡음으로 보면 상대가 이곳에 관심이 있는 건 분명해. 우리가 움직이면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뾰족한 수가 없다면 내 계획에 따르라고. 우수 회원. 나름 일리 있는 말이네요. 우선 서두르지 말고 몬타나를 만나러 가죠.
부드럽게 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왜 도망가는 거야? 나도 장난치고 싶었는데. 마치 세븐스, 이제야 왔구나. 마침 잘 됐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 이분은 부트일씨야. 전에 오해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친절하셔. 괜찮아. 생각해보니 페나코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놀라지 않는 게 맞겠더라고. 맞아. 나도 몇 번이나 지명 수배자가 됐었거든. 아니, 몇십 번이었나? 됐어, 관두자. 오늘 졸리나나 회에서 대단한 분이 강의를 한다고 했지? 어때? 지금 가도 안 늦을까? 너 틀렸어, 마치 세븐스. 그건 강의보다 더 대단한 거야. 굳이 따지자면 현령이나 마찬가지지. 이제 우린 진짜 졸리나나 원숭이를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바나나, 가짜 버전도 있는 거였나? 그게 아니라 졸리나나 원숭이가 순식간에 인기를 얻었잖아요. 원숭이의 기원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유일한 근원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저희도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마구잡이로 정의되지 않은 본질로 돌아간 졸리나나 원숭이를 말이죠. 무슨 말인진 모르겠지만 엄청 대단할 것 같아. 캠퍼스에도 몇 차례 현량에 참가해본 학생들이 있어. 참가해보니 어떻대? 별말 없더라고. 근데 뭔가 세계의 끝에 다녀온 것 같았어. 다들 하나같이 엄청 행복해 보여서 진짜 부럽더라. 재밌군. 상대를 손봐주고 싶은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하나. 아, 잠깐만요. 또 뭘 하려는 거예요? 이봐, 눈이 먼 거냐? 이봐, 형씨. 뭐야? 저렇게까지 텔레비전을 봐야 한다고? 아, 다시 오셨네요? 이게 몬타나가 말했던 현령이에요. 뭐랬더라? 졸리나나 원숭이를 만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조교 나나와 연결되는 거라고 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 졸리나나 원숭이를 보고 싶어하는 회원이 한 분 더 는 건가요? 아니, 나뿐이야. 또 어물쩍 넘어가려고요? 졸리나나 원숭이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나저나 못 빼던 얼굴이긴 한데 일반 회원은 아니시죠? 그래, 다들 나더러 재능이 있다더군. 네? 재능이 있다뇨? 내 이름은 마치 세븐스, 호모 하빌리스 244야. 아, 당신이셨군요. 근원에 들어갈 잠재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곁으로 오시죠. 잠깐, 무슨 짓이에요? 멍청한 사람은 순응하고 똑똑한 사람은 반격하는 법. 나 대신 밖을 지켜줘. 아,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나 빨리! 뭐야! 진짜 재능이 있는 거야? 답은 간단해요, 아가씨. 이분은 현장에 있던 그 누구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길 바랬거든요. 무슨 바나나 같은 상황이지. 이게 다야. 또 뵙네요, 선생님. 내가 가봤던 제일 허름한 바도 여기보단 멋지겠군. 이걸 두고 현령이라고 하는 건가? 아름다우면서 헛된 미래를 만드는 건 구차한 수단이자
졸리나나 원숭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신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회원들은 이곳에 와서 진리, 행복, 평안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답이 없고 오직 질문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질까요?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걱정 마시죠.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메가주스를 끊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역시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따질 것도 없어. 역시 클래식이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형씨, 가끔은 새로운 걸 마셔줘야 한다고. 언제든 자기 성찰은 매우 중요한 법이죠. 보시죠. 이게 제 질문을 들은 당신의 뇌리에 떠오른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선택을 내리든 아쉬움이 남겠죠. 그러니 이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음료에 대한 의존성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테고 이로 인한 두 가지 생각도 사라질 테죠.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질까요? 이런 바나나 어떻게 된 거지?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잖아. 감히 내 머릿속을 잔뜩 헤집어놨겠다. 공감각 비콘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있었군. 이건 이 녀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텐데 배후에 있는 녀석들은 어디 숨은 거지? 이제 시선을 더 복잡한 문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컴퍼니를 향한 당신의 그건 끝없이 타오르는 분노와 같군요. 그걸 안다면 말하기 전에 뇌부터 거치는 게 좋을 거다. 네 무덤 네가 파지 말라고, 이 바나나야. 서두르지 마시죠. 졸리나나 원숭이는 용서하라거나 포기하라는 이치를 설파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원숭이는 분명 당신이 직접 복수하는 걸 응원할 겁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공탄하게 겨루자! 포잉 마크라이성,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심장을 조준하는 걸 잊지 마! 바나다 팝끼리!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넘겨보시지! 보상이다! 한 번 더? 포잉 마크라이성,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공탄하게 겨루자! 시간 다 됐어! 총을 장전하군! 무덤을 파거나! 포잉 마크라이성,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넘겨보시지! 보상이다! 하나 더 그리라! 인간의 몫이다! 발각을 넣어야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자기 똑바로를 잡아! 공탄하게 겨루자! 나이랑은 말총을 장전하군! 무덤을 받아나!
느낌이 어떠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가짜 관역을 마치는 게 무슨 재미야? 이해합니다. 하지만 화풀이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법이죠.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편할 때 귀에 거슬리는 조언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전처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증오를 읽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질까요? 이런 바나나,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군. 하긴 어떤 바나나가 그딴 걸 신경 쓰겠어. 좋습니다. 이해력이 정말 좋으시군요.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죠. 갤럭시 레인저 씨, 물론 증오라는 게 그리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란 건 저도 압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강의가 될 테니 제가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은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질까요? 레인저 씨. 나 원참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나저나 참 재밌게 생겼네. 처음 만난 형씨, 내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 처음 만난 건 아니지만 프리몬 교수 나나라고 불러주세요. 교양 있는 양반이었군. 일개의 연구 유인원일 뿐이죠. 당신은 머지않은 제 연구 보고서의 소재가 될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소란을 잠재우는 건 손쉬운 일이죠. 중요한 건 언제나 이 꿈이 흐르는 암초예요. 당신이라는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발걸음을 늦출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 강의도 끝났군요. 일어나시죠. 종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저주죠. 그걸 읽는다고 당신이 더 불행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색깔을 읽는다고 당신이 더 불행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죠. 당신은 레인저 친구가 행복해지는 길을 방해했죠. 다가오지 말고 그대로 멈춰서요. 당연 무력을 행사하는 건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온 건 정복이 아니라 증명 때문이죠. 뭘 증명하려는 건데요? 제 관점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갈망에 순응할 생각입니다. 몬타나? 마치 세븐스, 뭘 하려는 거야? 설마 몬타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야? 네 뒤에 있는 그 녀석은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난 너도 진심으로 졸리나나 원숭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나 몬타나. 이게 대체.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어서요. 마음대로 하시죠. 당신이 제 증명의 마지막 부분을 보완해준다면 좋겠네요. 진짜 단단히 미쳤네. 이쪽이에요. 뭘 그리 멍하게 있어요. 저 돌겠어요. 길을 막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면 떠나셔도 돼요. 하지만 왜 제 관찰 샘플을 데려가시려는 거죠? 관찰 샘플이요? 네, 비범하게 개조된 몸은 일반인과는 달라서 물질적으로 퇴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강철처럼 단단한 정신은 굳건해서 어떤 타락에도 꿈쩍 않고요. 그런 갤럭시 레인저를 제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관찰할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당신이 두려움에 한시라도 빨리 지원 요청을 하려던 건 인간이 원숭이로 변해 마음을 잃게 되면 제게 조종된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도 무슨 근거로 당신이 직접 저 레인저를 깨웠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설마... 갤럭시 레인저 씨, 번거롭겠지만 이 아가씨에게 총을 겨눠주시죠. 하지만 살인은 위법행위잖아. 상대가 아름다운 소녀라면 더더욱 그렇지. 안 그래? 설마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된 건가? 고작 이 총 때문에? 멋진 총이긴 하지만 이걸로 누굴 죽인다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데. 둘 사이의 원한은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하고 난 먼저 가보는 게 어떨까? 부트힐 씨, 잠깐! 제가 이 모습을 보길 바랐던 거예요? 네, 당신도 눈치챘겠죠. 헛된 꿈에서 원숭이로 변한다 해도 현실에 있는 몸에는 생리적인 퇴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울러 강인한 마음을 가진 그는 더 값진 표본이 되겠죠. 그의 마음은 파멸되기는커녕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원숭이도 갤럭시 레인저도 아니에요. 몇 년 전 고향이 파괴되기 전 아무런 걱정 없이 조언해서 살던 과거의 부트힐이죠. 불완전한 퇴화라니 아주 흥미롭군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모습은 적어도 그가 첫 번째 도적에게 방아쇠를 당긴 날로부터 최소 10년 전이랍니다. 정말 신비롭네요. 손에 쥔 총으로 좋은 꿈 극단이든 저든 단번에 끝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힘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지금의 그는 총 쏘는 법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자, 카우보이 씨, 이쪽으로 오시죠. 이제 당신의 마지막 과제를 완성해보자고요. 원시 박사편에선 갤럭시 레인저와 인공적으로 탄생한 배신자라. 논문을 몇 편 더 써볼만 하겠어요. 응? 부트힐 씨, 가면 안 돼요. 목소리를 낮추시죠, 아가씨. 청강생의 소양을 갖추세요. 뛰어들 수 없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네, 당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꿈이에요. 당신의 마지막 기억은 어디에 머물러 있죠? 방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장작을 패고 있나요? 전부 틀렸어. 뜨끈한 스튜를 먹는 중이지. 이상하네. 내가 왜 잠든 거지? 아직 할 일이 많으니 곧 이기 날 발로 차서 깨울 거야.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군요. 하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겐 컴퍼니가 저지른 일이 아주 먼 미래일 테죠. 하,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이상한 꿈이군. 어쨌든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꿈에서 깨면 괴로울 것 같나요? 괴로울 것 같냐고? 그럴 리가? 하지만 꿈속 사람인 당신이 내게 익숙한 그 땅을 볼 수 없다는 건 안타까워.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지. 젊은 나이에 그런 비유를 할 줄은 몰랐네요.
이상할 건 없어. 인간은 스스로 위로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법이야. 생과 사를 직시하는 걸 포함해서 말이지. 아에라가 네파르쉐르는 죽음은 가장 공평한 사랑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 죽음은 착한 사람의 고결한 성품을 지켜주지. 반대로 죽음은 교활한 악당의 모든 걸 깔끔하게 끝내버려. 그렇군요. 그 말인즉슨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건가요? 그럼 제게 손을 뻗어보시죠. 아무래도 당신은 가장 공평한 사랑을 우주 구석구석에 뿌리고 싶어하는 것 같군요. 원시 박사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마지막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분의 철학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한 행성은 머지않아 가엾게도 멸망할 겁니다. 좋아, 선생님. 근데 할 얘기가 하나 더 남았어. 빗나갈까 걱정했는데 널 잡았으니 더는 걱정할 필요도 없겠군. 뭐라고요? 어째서? 분명 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거 알아? 조금 전까지 내가 실수한 게 아닐까 마음을 졸였다고. 근데 이젠 됐어. 악당은 죽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왜라고 묻는 법이니까. 난 귀머거리가 아니야.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내가 선악을 구별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역시 니게 말이 맞았군. 복수할 땐 핑계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 이 세계에 단 한 가지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악인에게 총을 쏘는 일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은 아직 어린애잖아요. 아무리 타고난 악인이라 해도 이런 일을 처음 저지를 땐 죄책감이 드는 법인데. 그래? 그렇다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군. 살인을 일삼는 지명수배자든 총을 쏴본 적이 없는 어린 카우보이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지. 그건 바로 이게 총을 쏘는 거다, 베이비! 내 한강과 비콘을 고쳐줬으니 비밀을 하나 더 알려주니 깜찍! 이 총으로 사랑을 내주겠다는 말은 충족되지 않았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공평한 사랑을 너처럼 갈수록 사악해지는 깡찍이에게 파도우! 불이 좀 약하군요. 총을 장전하군. 무덤을 파잖아. 호잉 마크로이성,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겨루자. 한 번 더. 인간의 몫이다. 발각을 넣어야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넘겨보시지. 사나가 파끼리. 인간의 몫이다. 네. 공탄하게 겨루자. 한 번 더. 불이 좀 약하군요. 총을 장전하군. 무덤을 파잖아. 보상이다. 호잉 마크로이성,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발각을 넣어야겠어. 총을 장전하군. 무덤을 파주나. 인간의 몫이다. 넘겨보시지. 총을 장전하군. 이건 역시 죽음의 장점이지. 네가 어떤 고충과 이념을 가졌든 그걸 듣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제가 좀 늦었나요? 이미 끝난 일을 말하는 건가? 이제 시작될 일을 말하는 건가? 이제 시작될 일이요? 아, 참! 도와줄 사람을 찾고 부틸 씨의 머리 상태도 한번 봐줘야 하는데. 머리 상태를 봐준다고? 무슨 혹 같은. 공감각 비콘도 돌아온 건가?
헛같은 양쪽발 베이비! 어? 저 녀석을 처치하자마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건가요? 어쩐지 조교 나나들이 1대1로 가르치더라니. 그럴 줄 알았어. 때로는 일이 너무 간단해서 그렇게 똑똑해야 할 필요가 없는 법이지. 가자 무명계, 지원 요청은 됐어. 이게 총을 쏴서 해결될 문제라면 적발 이 페나코니에서 나보다 잘 해낼 사람이 어딨겠어. 회원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끝이 아니죠. 꿈이 흐르는 남초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세계가 강림할 것이며, 그분의 시선은 저희가 함께 이뤄낸 위대한 업적에 닿을 것입니다. 뭐가 위대하다는 건데 이 깜찍아. 자, 다들 날 보라고. 내가 사실대로 얘기해주지. 이건 이 베이비의 음모야. 다들 멀찍이 피해 있어. 멍청하게 굴어도 상관없지만 눈치는 챙기는 게 좋을 거다. 또 너희들이야? 전의 일은 그렇다 쳐도 프리몬 교수 나나님 앞에서 졸리나나 원숭이를 모욕하다니.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해? 몬타나, 내 말 좀 들어봐. 관둬. 아직도 저들이 네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나? 레인저 씨, 원시로 돌아간다면? 누가 너더라 대답하래. 한 번만 더 얘기하지. 너에게 어떤 철학과 고충이 있든 난 들을 생각 없어. 넌 총알 한 방에 죽기를 교활한 악당이지. 그리고 지금 그 총을 쥐고 있는 건 바로 나고. 모든 일이 이토록 간단하니 나도 그렇게 똑똑해야 할 필요가 없는 법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깜찍이, 난 너희를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고! 수업을 끝내주라. 운명은 시간을 라면처럼 길게 늘어뜨렸고, 닌자 도시는 원숭이 통치자 산인의 억압 아래 끝없는 지옥이 됐다. 그 참상은 대란신조차도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쉴 정도였다. 최후의 닌자인 요란 닌자 aka 라파는 쿠차 대사의 제자가 되어 10년간 수련한 끝에 온갖 인법에 통달했고 긴 진언을 유창하게 읊게 됐다. 하지만 쿠차 대사는 알고 있었다. 라파가 다른 닌자 레인저의 가르침을 받고 최고의 인도를 걷는 요란 닌자 레인저가 되어야만 닌자 도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새벽 1시 45분, 별 하나가 긴 밤을 가로지르니 그것이 견습 닌자 라파의 끝이자 닌자 레인저 라파의 시작이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반가워. 난 수렵의 진리를 전수받은 닌자 레인저야. 원숭이 통치자 산인을 토벌하기 위해 왔지. 닌자 레인저요? 이제 소인의 시련이 끝난 모양이네요. 시련? 말법 이라의 종극 시련. 원숭이 통치옥의 진법을 파괴하고 이곳을 뒤덮은 재앙을 없애는 거죠. 지금의 소인은
닌자 레인저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테란 시니시아! 이 얼마나 강인한 닌자 영혼인가요? 물론이지, 너 정도 순도의 닌자라면 닌자 레인저라고 불러도 문제없어. 만나서 반가워, 요란 닌자 레인저. 10년의 고행을 거쳐 하루아침에 칭호를 받게 되다니. 소인은 지금껏 요란 인법을 헛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차 대사님이 이 모습을 보셨다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럼 난 이만 산인을 토벌하러 가볼게. 잠시만요. 지금의 소인은 산인을 대적할 만한 닌자 레인저가 되었으니 소인도 돕고 싶어요. 아니, 네 사냥은 이미 끝났어. 이건 우리의 사냥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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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컷! 아하, 이 배우님의 특기는 CG 영화였군요. 오늘 온 배우들은 참 흥미롭네요. 그린스크린 속에 사는 배우와 신분이 바뀐 배우, 그리고 가장 잠재력 있는 당신을 빼놓을 수 없죠. 꿈의 땅의 축제의 슈퍼스타님. 다시 한번 사과드리죠. 교수 나나와 협력 관계인 건 사실이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밈 생명체인 전 적의 마수에 걸려들어 치명적인 밈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든요. 아니요, 그 엑스트라들보단 훨씬 비중이 있죠. 그렇군요. 조금 전에 공간인법은 아주 교묘했지만 귀공이 기억의 마을에서 온 기억 닌자라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총장실에서 하신 일들은 배신하는 척 저희를 이곳에 데려오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보다는 자구책이라고 하고 싶군요. 자구나나요? 다들 말투가... 바로 그겁니다. 나나라는 말이 이미 저희에게 깊숙이 스며든 모양이군요. 페나코니의 꿈은 사람들의 욕망에 뿌리를 내리고 밈 오염은 그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지요. 졸리나나 원숭이의 유행은 시작이 아닌 끝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졸리나나의 순간의 탄생은 예정돼 있었어요. 다만 지속시간과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낭 배우님은 연기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학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네요. 유행엔 오르막과 내리막이 존재하고 그 어떤 유행도 끝이 있는 법입니다. 졸리나나 원숭이의 유행을 억제할 순 없지만 다른 건 할 수 있죠. 바로 유행의 끝을 앞당겨 상영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오늘 밤 가장 중요한 배우를 모셔야죠. 닌자 배우님, 바로 당신 말입니다. 답은 소인의 과거에 있는 건가요? 프리몬 교수 나나는 당신을 박사의 실패작이라고 불렀죠. 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기묘한 닌자 세계관을 통해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이전에 수업 나나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니 그게 당신이 졸리 나나 원숭이 오염에 면역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교수 나나의 대사는 모든 것을 연결시킬 한 가지 가능성을 드러냈지요. 이게 원시 박사의 또 다른 실험일 가능성 말입니다. 라파 배우님, 당신은 진작 또 다른 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은하 인법첩에는 전갈의 독은 뱀독을 해독할 수 있고 독주도 감놓을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귀공의 말이 맞아요. 소인은 과거 원숭이 통치옥의 마수에 넘어가 산인의 요술로 고통받다가 오랜 세월 끝에 요술을 풀고 탈출한 적이 있죠. 뜬구름처럼 아주 먼 옛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페나곤니의 미래에 그 과거가 필요하다면 그 구름을 걷어내볼게요. 아주 흥미롭군요. 밈이 서로를 덮고 덮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요. 닌자 배우님 기억 속의 바이러스를 편집해낸다면 원숭이들의 공간과 꿈세계를 파괴할 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제3막에 걸맞은 멋진 전개가 펼쳐지겠군요.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서 슈퍼스타 배우님이 핵심 배역을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민바이러스든
기억하는 자에겐 전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분명 주인공으로서 영화의 온갖 복선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낼 겁니다. 이 필름을 가져가서 그녀의 기억을 상황을 돌파해 맥거핀으로 바꿔주세요. 머릿속에 나나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 서두르자. 야구방망이 닌자? 소인의 과거에 증인이 데려온 거야? 피와 눈물과 잔혹함이 가득한 과거를 보고 놀라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걸? 질문! 닌자 레인저란 무엇이고 무엇으로 닌자 레인저가 될 수 있는가? 재능? 혈통? 계승된 기술? 아니면 닌자 영혼? 전부 아니다. 바다처럼 광활한 은하 닌자계에서 닌자는 날치알처럼 많지만 닌자 레인저는 금붕어처럼 귀하다. 이제 곧 닌자 레인저의 전설이 펼쳐질 테니 요란 닌자 레인저의 과거 영사록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이성을 유지하길 바란다. 캐빈 개방 요청. 권한이 부족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 주문? 이 정도는 거뜬해. 라파의 목소리야. 과거의 라파인 걸까? 임. 병. 투. 자. 열려라. 비밀번호 확인 완료. 생체 유전자 편집 비활성화. 캐빈 문이 열립니다. 원숭이 통치옥의 봉인도 별 볼 일 없군. 요술로 감각이 무뎌졌는데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죄악이 보여. 정말 가증스럽고 한탄스러워. 내가 기억 속의 라파가 되었어. 여기가 바로 닌자 도시. 상상했던 모습과 다르네. 이제 시련은 끝난 거겠지. 돌아가서 대사님을 뵙고 수행을 계속하자. 나나나. 회귀 목표 협비 원료. 유전자 퇴행 진행도 7%. 생체 지표 안정적. 원숭이 통치자 산인의 닌자 척후가 우리 안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대란신이시여, 악당이 호시탐탐 이 세상을 노리고 있는데 어찌 잠들어 계신 건가요? 대사님, 비밀 주문은 소인이 이미 풀었습니다. 뭐라고? 아직 시스템 시간으로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구차 대사님, 이제 저도 견습 닌자가 된 건가요? 물론이지. 인도에 처음 발을 들인 소녀야. 네 결심을 인정해주마. 오늘부터 넌 요란 인법의 계승자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정말 영광이에요. 안개가 드리운 이 도시를 보거라. 고통과 증오, 슬픔이 죄악의 땅에 자라나 피눈물이 모여 생긴 파도가 모든 희망을 집어삼켰구나. 모든 건 무장한 원숭이 통치자 산인이 요술로 시민을 타락시키고 요괴가 사람을 괴롭히면서 생긴 일이지. 선대 닌자 레인저의 대업을 물려받아 산인의 죄를 청산하고 닌자 도시를 뒤덮은 긴 밤을 끊어내 시민들에게 평온한 세계를 돌려주거라. 열심히 수행해서 언젠간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요란 닌자 레인저가 될게요. 단복할 만한 각오로군. 산인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닌자로서의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법이지. 이름이요? AKA3가 이름인가요? 그건 나도 모른다네. 견습 닌자여, 이름이란 네 이상이 담겨있고 신념이 새겨져 있고 운명을 암시한다. 너만의 닌자 이름인 것이지. 그러니 자네가 직접 결정해야 하네. 그럼 라파로 할게요.
일심불란, 파사현정. 대사님께 처음 받은 가르침을 이름으로 삼겠어요. 좋다. 만나서 반갑구나. 요란 견습 닌자, AKA 라파. 앞으로 닌자가 되기 위한 고행이 펼쳐질 텐데 따라올 수 있겠나? 그럼요. 고통은 닌자의 일상이죠. 소인,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통치자 산인을 증오하기에 쿠차 대사님에게 귀복한 요란 요괴야. 상고, 약을 먹어라. 어두운 비밀의 약에는 닌자의 힘이 과도하게 담겨 있어서 삼키면 뼈가 으스러지고 장기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게 될 거야. 하지만 닌자 레인저가 되려면 매일 약을 먹고 몸속에 닌자의 힘 대우주를 만들어내야 해. 그래야 심신을 단련할 수 있어. 겁먹지 마. 닌자 레인저에겐 두려움 따위 없어. 약을 먹자. 닌자 도시를 위해. 그 당시 라파는 이런 고통을 느낀 건가? 3000일의 고행을 거치면 나도 닌자 레인저처럼 강인해질 거야. 이자는 애체권장 도건의 수장이자 우리 요란의 원군이다. 그녀는 번개의 고리로 닌자의 잠재력을 깨우는데 뇌돈 임법으로 깨우침을 얻으면 비범한 닌자 감각을 갖게 된다. 3호, 강도를 높일 테니 버티도록. 실험실의 미래는 너에게 달렸어. 맞아. 닌자 도시의 미래는 요란 닌자 레인저가 열어야 해. 소인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닌자 레인저가 되기 위해 고리를 쓰자. 이건 너무하잖아. 3000일의 고행을 거치면 나도 닌자 레인저처럼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될 거야. 이 요괴들은 원숭이 통치옥의 배신 유인원. 매일 소인과 임법을 겨루며 소인의 닌자 공수도를 단련한다. 3호, 스트레스 반응 능력 훈련 레벨 4. 하급 레벨의 전투 유인원과 겨뤄라. 난 지금껏 이 요괴들을 이겨본 적이 없어. 아직 견습 닌자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요란 닌자 레인저가 될 몸이 요괴 몇 마리도 꺾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숭이 통치자 산인을 쓰러뜨릴 수 있겠어? 덤벼. 까마귀 우는 새벽까지 싸워보자고. 산인을 물리치기 위해 사냥을 시작하지.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공격! 굴타버릴 때까지! 합동 훈련 시작! 불태우네! 신경 쓰지 마. 마음껏 즐기라고. 무너진다고! 3호! 레벨 4 실험 통과! 등급 향상! 은하 임법 첩에는 닌자의 길은 멀고 험하니
고난을 스케이트보드 삼아라라는 말이 있지. 3000일의 고행을 거치면 나도 닌자 레인저처럼 무적이 될 거야. 부채계사님, 애체 관장님. 사모에게 민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게 실험에 어떤 도움이 되지? 잘 들려. 이제 소인의 초청력으로 닌자들이 속삭이는 말까지 들을 수 있는 건가? 호모 하빌리스 22, 사모의 정신적 저항력을 강화해야 해. 그냥 솔직히 말해, 사모가 고통받는 걸 보기 힘든 거지? 앞으로의 실험을 견딘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민 바이러스를 통한 인지 개입으로 그녀의 정신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실험도 훨씬 순조로울 걸세. 알겠어. 다만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는 게 좋을 거야. 사모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풀어준 일에 대해 이미 불만을 품은 연구 유인원들이 있으니까. 사모는 시스템 시간으로 2시간 만에 개조 캐빈 비밀번호를 풀었어. 고릴라처럼 우리에 가둬둘 수가 없다고. 걱정 마세요, 대사님. 육체적인 고통만으론 소인의 닌자 영혼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요. 정보 해석도 74%, 의식의 닷 고정, 민복제를 곧 시작한다. 라파 견습 닌자, 준비됐나? 이제 산인이 너에게 내렸던 현혹 소리 사라질 거야. 민복제가 곧 시작될 테니 어서 가자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까지 영향받을 거야. 보여요. 닌자계에 이런 웅장한 도시가 있었다니. 다행이군, 성공한 모양이야. 그나저나 왜 하필 닌자인 거지? 은하 인법첩 때문일세. 그게 뭔데? 힘없는 약자를 지키고 타락한 닌자 도시를 구하기 위해 정의의 닌자 레인저가 이 세상의 산인들을 사냥한다! 라는 내용의 만화라네. 우리가 갤럭시 레인저를 피하기 위해 연구소를 폐쇄한 후로 내가 수집한 만화책이 저 아이의 유일한 오락거리였지. 어쩐지 사모가 이상한 이유가 있었군. 충고 하나 하자면, 그런 쓸데없는 지식은 주입하지 마. 지식의 좌표계에는 가로축 하나만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니까. 특히 저속한 선악관 말이지. 우리가 갤럭시 레인저한테 당한 것들을 벌써 잊었어?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는 평생 박사님께 관심 받지 못할 거야. 그런가? 박사님이 정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신경 쓰실까 싶군. 사모를 호모 하빌리스 22에게 넘긴다고! 이유가 뭔가? 답은 간단해. 넌 졸업할 수 없다. 호모 하빌리스 22의 보고에 의하면 네가 실험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더군. 기다려! 그녀에게 가서 직접 물어야겠어! 제17실험실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념을 알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인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오늘날의 우주는 버려진 바나나 한 상자와 같습니다. 점점 부패해가는 모든 세계를 구하려면 인류는 퇴화하고 퇴화하고 또 퇴화해야 하는 법이죠. 지식이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문명에 다시 한번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질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업적은 범인의 꿈을 뗄감으로 삼는 법이니까요. 뗄감이 되는 건 행복한 일이죠. 썩은 나무는 타오를 때만 최고의 가치를 가진답니다. 우린 사람의 재능과 물건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해요. 우린 실험 중인 모든 원숭이들에게 이 행복을 이해시킬 겁니다. 그들과 함께 행복 안에서 불타오릅시다! 자!
타올라라! 자! 호모 하빌리스 22!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난 이미 졸업했으니 앞으로는 유인원 22라고 부르도록. 아직도 모르겠어? 그건 연구소가 회귀실험을 통해 선별해낸 유전자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인류야. 그런데 넌 그녀를 미치광이로 만들었지. 연구 유인원들은 앞으로 내게 배양을 맡기기로 했어. 누가 주도권자가 되든 상관없네. 하지만 실험을 계속해서는 안 돼. 그 아이가 망가져 버리고 말 거야. 괜찮아. 이미 사오를 배양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실험체로 바꾸면 그만이지. 미쳤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길러온 아인데 정말 일말의 도덕심도 없는 건가? 도덕심? 지금 나한테 도덕을 운운하는 거야? 바커스2에선 집안의 둘째 아들을 나누크의 제물로 바치는 게 도덕이고, 페가수스 우주공국에선 이족보행 생물은 무조건 사족보행 생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도덕이야. 그리고 카파카라 행성에선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 거리를 오갈 수 없는 게 도덕이지. 도덕은 그들의 지혜를 속박했고 그 세계들의 미래를 끊어버렸어. 원시 박사님이 그들을 회귀실험 목표로 삼으신 것도 그 이유에서지. 우리의 희생은 그런 저속한 것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인류의 행복과 우주의 발전, 그리고 박사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위한 거라고! 애체 관장님, 지금 은하 임법첩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요? 인지를 분리하는 건 민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첫 단계야. 네가 가졌어야 할 천재적인 지혜는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억눌렸지. 이걸 찢어라. 네가 직접. 이건 요란 닌자 레인저의 비보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이상하군. 전에는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은데. 호모 하빌리스 75가 시키는 건 다 하더니 왜 내 말은 안 듣는 거지? 정말 단단한 근육 조직이네. 꼭 돌을 때리는 것 같아. 공수도가 어째서... 어서 이 쓰레기들을 찢어버려! 네가 얌전하게 군다면 나뿐만 아니라 호모 하빌리스 75한테도 좋을 거야. 너도 그를 실망시키고 싶진 않잖아? 안 그래? 구차대사님... 알겠어요. 이건 구차대사님이 주신 시련이군요. 소인의 닌자 단사리의 마음을 시험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대체 권장님과 구차대사... 호모 하빌리스 22! 그 아이를 처분해선 안 되네! 사모도 실패작이야. 그녀는 함부로 보관실에 들어가 소란을 일으키고 연구 유인원에게 건방지게 굴었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합격이지. 자네도 알잖아. 그건 뜻밖의 사고였어. 난 연구 유인원이지 교수 나나가 아니야.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너니까 실험실이 너한테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해. 진정. 구차대사님, 소인이 뭘 잘못했나요? 아니다, 라파. 넌 잘하고 있어. 진정한 닌자 레인저는 자신의 인도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법이지. 넌 산인의 음모를 막고 수많은 무고한 이들을 구했네. 이제 진정한 닌자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소인이 진정한 닌자가 된 건가요? 물론이지. 변습 닌자 라파여. 네. 내 제자가 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구나. 넌 수련의 고통과 시련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인법에 통달했다. 오늘 내게 요란 닌자의 칭호를 하사하마. 앞으로 산인을 토벌하는 천병이 되어 닌자 도시의 미래를 이끌거라. 감사합니다, 구차대사. 정말 영광이에요. 요란 인법의 오의가 담긴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게. 이건 요괴가 두려워하는 빛을 뿜어내니 산인의 진법을 전부 파괴할 수 있을 걸세. 그걸 닌자 도시에 뿌리거라. 먹의 색채로 이 도시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죄악에 맞서는 깃발을 지켜들거라. 제가 뭘 그려야 할까요? 나도 모른다네.
뭐가 됐든 좋아. 네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마음껏 표현해 보거라. 그건 너만의 인법이야. 그러니 자네가 직접 결정해야 하네. 여기가 진안이 있는 곳이다. 대선님의 말씀에 따르면 요란 인법으로 산인의 진법을 덮을 수 있다. 신비한 빛에 주문을 주입해 진안 위에 주문을 덮는다니. 닌자 과학은 정말 신기해. 요란 닌자 부적 발동 성공이야. 산인의 진법이 파괴됐어. 호모 하빌리스 7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연구소가 온통 망할 바나나 같은 전자 그래피티라 보안 시스템이 먹통이 됐잖아. 모르겠군. 분명 해커가 침입한 걸 거야. 바로 가서 처리하지. 서둘러. 당장 고치지 않으면 레이저가 찾아올 거라고. 구차 대사님, 소인이 닌자 도시 곳곳에 요란 닌자 부적을 붙여뒀어요. 잘했네 요란 닌자. 이러면 산인의 진법이 우리의 통신 인수를 통제하지 못할 테지. 서둘러라 레인저들이여. 와서 이 황당무계한 소란을 끝내주게. 당장 멈춰. 호모 하빌리스 75 무슨 짓이지? 호모 하빌리스 22. 감히 실험체와 연구 파트너 그리고 연구 유인원을 속이다니. 제17 실험실의 가장 큰 실수는 너 같은 학계의 사기꾼을 합류시킨 거였어. 애체 관장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파, 저자는 산인의 부활하네. 네? 애체 관장님이 배신자? 됐어! 전투 유인원이여! 저 둘을 해치워라! 요란 닌자, 오늘의 시련은 배신자를 경멸하는 걸로 대체하겠다! 합동 효력 시작!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 말도 안 돼! 연구 유인원이 직접 기른 전투 유인원들인데! 밤낮 없이 수련한 보람이 있네요. 이게 바로 요란 공수도예요. 똑똑히 보게! 이 아이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실패작이라고. 이 실험은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야. 우리의 손으로 이 아이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지. 뛰어난 지혜, 비범한 감각, 강력한 힘. 말해보게, 대체 어딜 봐서 실패했다는 건가? 지금 박사님의 이론을 의심하는 건가? 연구 유인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 다 이유가 있겠지. 곧 보안 시스템이 복구될 테니 원시 박사님한테 깨질 준비나 하시지. 주제 파악도 못하는 뗄감 같으니라고. 틀렸어. 원시 박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 라파, 시련은 끝났으니 이만 가게. 하지만 구차 대사님. 어서 가라 라파. 네. 몰래 무기까지 숨겨둔 거냐?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호모 하빌리스 22, 자네 덕분에 깨달았네. 도덕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얄팍한 것인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버리기로 했지. 해봐, 우선 그 총 좀 내려놔. 같이 연구한 게 몇 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애체 관장, 사세구나 읍게나. 이건 인과응보라네. 경고, C11 통로에 비행가자 출현. 보안 유인원은 방위 시스템을 활성화하십시오. 산인은
이곳에 진법을 배치할 생각이야. 곧 도착할 닌자 레인저들을 위해 대사님에게 전수받은 닌자 과학으로 길을 터놓자. 정보, C11 통로 방위 시스템이 고장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지니어 교인형, C11 통로 방위 시스템, 대규모 통경, C11 통로 방위 시스템, 다음, C11 통로. 닌자 도시 밖의 공기는 이런 냄새구나. 이봐 꼬마 아가씨, 괜찮아? 처음 뵙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갤럭시 레인저, 난 구조 신호를 받고 왔다. 이 원시 박사 녀석들은 숲에 숨겨진 바나나처럼 찾기 힘드네. 닌자 레인저요? 이제 소인의 시련이 끝난 모양이네요. 시련?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원숭이 때문에 정신이 나갔나? 말법 1호의 종극 시련. 원숭이 통치자의 진법을 파괴하고 이것을 뒤덮은 재앙을 없애는 거죠. 지금의 소인은 닌자 레인저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말도 안 돼. 어째 실험실들이 다 뒤져있다 했어? 전부 너 혼자서 한 거야? 10년의 고행을 거쳐 하루아침에 칭호를 받게 되다니. 소인은 지금껏 요란 인법을 헛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차 대사님이 이 모습을 보셨다면 좋았을 텐데. 짤겠네! 이 아가씨 민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네.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X이 됐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멀쩡하지? 이봐, 내 말 잘 들어. 넌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야. 치료를 받지 않으면 머리가 터질 거라고! 잠시만요. 지금의 소인은 사악 닌자를 대적할 만한 닌자 레인저가 되었으니 소인도 돕고 싶어요. 그게 지금 할 소리냐? 죽고 싶어? 죽으면 복수도 못하는데 수렵의 길을 걷겠다고? 이건 물을 수도 없어! 대단 신이시여. 모든 악을 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활시위에 걸린 화살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일심불란, 파사 현장을 지키겠어요. 인도를 관철하는 자가 바로 닌자 레인저죠. 소인은 결정했어요. 완벽해요. 슈퍼스타 배우님은 훗날 저와 같은 대감독이 될 겁니다. 이 기억들이라면 애매함을 날려버릴 하이라이트가 되어 이 터무니없는 원숭이 놀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죠. 그 전에 다른 쪽에서 클라이맥스를 위한 전주곡도 준비가 끝난 모양이군요. 만 더 있게 해줘. 이제 괜찮으니 더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거 참 잘 됐군. 근데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내 머리는 멀쩡하다고. 왜 진찰까지 하고 난리야? 마땅한 변명거리가 필요했잖아요. 정신 이상도 구실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그렇게 부정적일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 적의 진짜 목표는 꿈이 흐르는 암초예요. 두 분이 졸리나나회에서 겪으신 일이 그 증거죠. 때마쳐 손을 써주신 덕분에 잠시나마 적의 음모를 멈출 수 있었어요. 그래도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아. 그렇군요. 더 나쁜 소식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전화는 계속되고 있고 꿈이 흐르는 암초에 원숭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다들 이곳 주민들이겠죠. 제가 감지한 바도 같아요. 꿈이 흐르는 암초를 뒤덮고 있는 구불구불한 잡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네, 미혹인지 유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잡음이 사람들 마음속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 건 확실합니다. 믿을 만한 사냥개에게 보이는 조교나 나를 전부 처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미카스,
꿈이 흐르는 암초를 제일 잘 아는 분으로서 다른 제안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촉박하니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죠. 꿈이 흐르는 암초에는 아직도 은밀히 움직이는 조교 나나가 원숭이로 변하지 않은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두 분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시간을 좀 더 팔 수 있겠죠. 그리고 전 로빈 씨가 이번 위기를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빈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최악의 경우 꿈이 흐르는 암초와 가족 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부트일 씨와 마치 세븐스 씨부터 움직여주세요. 여러분이 일을 끝마치시기 전에 저도 결정을 내릴게요.